다음 소식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경제인들이 대거 명단에 오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복권됐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발표하며 강조한 메시지는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영비리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130억 원 규모 배임 혐의, 금호석유화학 박창구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전 이사장이 사면복권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은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취업 제한이 풀려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폭로로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복권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전 장관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특별사면 대상자의 이름을 올렸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소광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